리핑 그래도 킬로그는 좀 올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T1이 고행고 프린스를 잘 요리하고 있습니다. 네. 구덩이에 들어간 위치라서 먼저 일방적으로 때리고 시작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각을 벌리던 살루트를 눕혔던 피오였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십자능선 쪽으로 좀 붙어줍니다. 자, 그래서 ATA 라베가 이제는 아프리카 프릭스 그리고 아우라 e스포츠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 전투력에 강한 팀들 상대로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면은 이제 희망이 없어요. 살루트를 살리러 서울이 왔었고요. 아프리카 프릭스 아카드 선수의 체력이 좋진 않지만 일단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ATA 라베가의 판단은 이 골 쪽에 있는 고행고 프린스 쪽을 훑어가면서 상대적으로 교전력이 떨어진 T1을 잡아먹겠다라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T1이 잘 빠졌으면 창고 쪽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ATA 라베가도 올라와야 되고, 젠지 입장에서는 다나와이 스포츠가 계속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다 보니까 이쪽을 계속 노리고 싶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이노닉스가 지금 찍어 누르려고 올라가나요? 왜냐면 이쪽에서 만약에라도 다나와이 스포츠를 떨어뜨리고 본인들이 3치킨을 가져간다? 그러면 다나와이 스포츠는 우승 경쟁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네, 피오 선수가 전체적인 위치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노닉스의 정확한 수류탄 투척이면 구멍을 낼 수 있죠. 자, 살루트가 전진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서울 쪽으로 수류탄이 깜짝이었습니다. 점프해서. 자, 그리고 ATA 라베가와 아프리카 픽스를 만납니다. 자, ATA 라베가는 뒤가 절벽이에요. 빠질 곳이 없어요. 그렇죠.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서도 이쪽에서 최대한 저지하면서 저지선을 만들고 들어갈 생각인데 바로 위쪽에 아우라이 스포츠까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승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자, 한시안은 기절시켰지만 아직까지 뚫어야 될 벽이 많습니다. 스페로드 기절. 아, 서로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현재 살리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죠. 지금은 살리기보다는 먼저 정리하는 구도를 생각하는 게 맞는데, 손 올렸어요. 자, 그리고 수류탄 더 들어오면 그대로 네. 정리되거든요. 한시아도 뒤에 자기장 찾아오거든요. 고행구 피스 탈락. 자, GX도 관여하러 왔죠. GX도 나쁘지 않은 능선을 보유하면서 여러 팀들에 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X도 치킨이 필요하거든요. 네. 살렸는데 바로 기절당했어요, 한시아. 이거 아프리카 프릭스도 0킬에 탈락이면 네. 상대팀에게 여지 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나와이 스포츠 우승에서 멀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젠지가 다나와이 스포츠를 정리했어요. 잡아먹었고, 그렇다면 여기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 네, 에스자도로 지금 주도권 완전히 잡았거든요, 젠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세이만 나왔어요. 그런데 GX도 관여하러 오고 ATA라베가도 지금 어렵지 않나요. 자, 그래도 2킬 가져가나요. 이제 못 간다. 이제 2킬 추가. 네. 네, 이거 인서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시간 없어요. ATA 라베가 이거 그렇죠. 치킨 멀어져만 갑니다. 북쪽의 주도권을 완전히 이제 젠지가 가져갔습니다. 네, 이러면 젠지 네. 3치킨 만들어지겠는데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GX가 ATA 라베가를 저지하면서 만약에 인원 손실이 생기면 더더욱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라도 GX가 4명을 지켜내면서 ATA 라베가를 막는다? 그러면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젠지는 킬포인트를 좀 더 뽑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킬포인트가. 네. 맞습니다. 자, GX, ATA 라베가도 좀 정리를 해주면서 4인 스쿼드 유지 중이고요. 일단 GX 입장에서도 4인 스쿼드가 유지가 됐고, 어차피 창고 기준으로 아우라이 스포츠와 T1, 그리핀이 서로 물려있기 때문에 능선 싸움에서의 주도권이 꽤나 중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자, 차량의 탑승. 네, 이쪽에서 탈출하는 거 굉장히 좀 어렵긴 해요. 보여줄 게도 남아있고 판자집에 유명입니다. 네, 보여줄 게가 판자집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계속 아우라이 스포츠가 아래쪽에서 격하게 환영. 네, 일직선에서 보이는 자리이기도 하고 나무 해우소로 들어간다고 해도 버틸 수가 없죠. 한 네. 대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저쪽에 나무 해우소 초반에 매드클린이 들어갔다가 벗겨지지 않았나요? 네. 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첫째 집. 네, 주차라도 새로 한다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네. 네. 괜히 나무 해우소라고 불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GX가 젠지와의 교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T1도 아우라이 스포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우라이 스포츠와 T1이 네. 아래쪽에서 만나고요. 걸려있는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GX는 차량 한 대로 승부 보려는 것 같은데요. 설마. 자, GX는 나무해우소로 돌진할 것 같아요. 네. 네, 젠지 쪽으로 가면 그냥 전멸이에요. 그래서 능선 쪽으로 올려서 한번 올려서? 귀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보고 있습니다, GX. 나무집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집이라서. 자, 일단 아우라이 스포츠와 T1이 계속 맞붙고 있는 사이에 이거 좋은데요. 선택 좋아요. 일단은 그 길목에서 막아선 거예요. 네. 댕채! 5킬 뽑아냈어요! 네.
자 이거 이기더라도 한 번 더 차. 쉔 샷 좋네요. 쩐다니 킬수 더 올라갔죠? 7킬 됐습니다 T1. 네. 그리고 한 번 더? 그리피는 지금 킬포인트 못 뽑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GX가 다가가는데 T1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을 줄까요? 한 명 정도는 살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오! 헐크! 헐크! 이러면! 성광! 성광! 자 댕채! 댕채! 자 아쿠아파이브 정리! 댕채! 오! 한 번 더! 여기서! 아! 자 GX 다 살릴 수 있나요? 어 이건 못 살릴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되면 못 살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류탄 뿌리면서 네. 암살 옵니다. 네. 암살 와요. 피오가 수류탄 두 개 들고 오고 있어요. 보면서 이거 더블킬 만들어내려고. 네. 피오! 피오의 수류탄 날아갑니다. 수류탄! 아! 야 이러면 73킬로 올라가고. 자 젠지 이러면은 마지막 일발 역전 가능합니다. 3킬 그렇죠. 만들어놓고 그렇죠. 킬포인트 차이도 얼마나지 않아요. 다자발이면 77킬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네. 아프리카 프릭스와 2킬 차이, 네. 아 3킬 차이 자, 77킬까지 가능하니까요. 네. 이거 다 잡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네. 법한데 일단 예 GX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자체는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젠지가 만약에 3치킨을 가져가면 GPS 기블리에 4치킨이 나오지 않는 이상 킬로는 역전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아 일단 젠지가 치킨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네. 오늘 이런 구도가 벌써 네 번째 나왔어요. 아, 네네. 두 명, 두 명 남고 한 팀이 네 명. 맞습니다. 이게 계속 나와가지고 보여줄 게 입장에서도 지금 GX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키포인트는 네. 되는데 치킨이 없어서 자 그래서 GX와 네. 보여줄 게 얘기해야죠. 들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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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치킨 없잖아. 젠지만 보자. 젠지는 치킨 많이 먹었어. 우리 같이 가자. 네 이번에 우리가 먹을 게 다음번에 네가 먹고 1치킨씩에서 끌어내리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아 그런 게 있다. 어 팀이 또 애써가지고 킬도 넘어왔어요. 킬 세트 이거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서 보고 있을 때 한숨 나오죠. 네 아 치킨 아, 다 잡고 치킨 가능하겠는데요. 두 번째 치킨인가요 오늘 하루 안에 또. 자 오늘 첫 매치 미라마에서 치킨 가져갔었던 아, 젠지인데 이거는 와! 와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북쪽을 다 정리하고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다 읊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이거 77킬 되는 거죠? 네, 네. 기가 막히게 그 여섯 채의 집 쪽으로 돌아갔던 게 신의 한 수로 돌아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 한쪽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까지 같이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플레이가 너무 좋았다는 게 아하 아, 승기를 잃었어요. 킬 될 수 없다. 가져가지 못했지만 11킬을 추가하면서 76킬에 3치킨으로 올라갑니다. 아, 아무리 짓눌러도 젠지는 젠지 꾸역꾸역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